네, 괜찮습니다. 자기소개 때 제가 이상형을 이런 남자로 말을 했는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안기고 싶은 사람. 자기가 안기고 싶은 남자라고 말씀하셨어요. 네. 원래 보통 남자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옆에 가고 싶고 옆자리에 막 앉고 싶고 이러잖아요. 근데 굳이 안 그러셨어요. 약간 쑥스럽기도 했고요.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많이 맴돌았을 거예요. 진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약간 성격인 것 같습니다. 그냥 멀찌감치해서 그냥 바라보고 뭐 원래 호감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두고 보는 것보다 멀리서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이제 보이는 게 더 그 설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. 저는 이게 제일 핵심 질문이에요. 애정촌에 오기 전부터 지금 애정촌에 있을 때까지 저의 그 좋았던 그냥 순간 같은 거 있잖아요. 첫날 저 그냥 계단을 걸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냥 본능적으로 또 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제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했던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솔직히 이제 방송에서 네. 연예 아이돌들과는 틀리게 좀 서스름 없이 그리고 또 빼는 거 없이 어떤 거가 됐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참여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게 인상이 남았고 뺄 법도 한 것들 뭐 여자로서 망가지는 모습 몸빼바지 화장 막 말도 안 되게 엽기 화장 막 하고 그런 것들이 그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좀 느꼈던 것 같고요. 사실 1호님의 표현을 한 번도 못 받아봤으니까 좀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래서 좀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그 대답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여자 1호도 남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. 혼자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면 보내주실 건지? 보내줍니다. 치안이 확실한데. 치안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믿어줄 수 있는 거죠. 네. 저는 사실 그런 이유를 듣고 싶어요. 왜 나는 혼자서 가고 싶은 이유. 이유를 듣고 싶어요, 그냥. 제가 약간 좀 노래 잘 부르는 남자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노래 한 곡씩만 해주시면 안 돼요? 그런 걸 되게 좀 싫어했었거든요. 뭐 노래를 이렇게 앞에서 우선은 그 전 질문이 여행 가는 거였었고 그래서 여행 가는 생각을 한 결과 한밤중에 기차 타고 가네 한밤중에 기차 타고 가네 어르신을 벗어서 내가 걱정거리 금심거리 하나 없듯이를 돌아오기 싶아나 이쯤 피곤해요 읽으면 할래 옆을 접어두고 우리 함께 물놀이 가면 안 될까요 Say ho Say ho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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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감사합니다 오 와 어떡해. 와, 미쳐졌다. 이렇게 해봐요. 그럴 때는 또 약간 이렇게 딱 뭔가를 확 보이는데 평소에 진짜 티 안 내시거든요. 뭐 말도 거의 안 하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느낌? 네, 그런 게 조금 여자를 좀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. 최종 선택. 남자 1호.
그분이 이 애정촌